언니는 이때까지 막 추춤했다가 올해부터 조금 마음이 이제 성하게 새싹이 딱 피어나고 하격으로 봤을 때 꽃이 조금씩 올라오는 시기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민현 시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저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래. 근데 올해부터 문이 열렸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잘 속히는 건지 본인이 순한 건지 어리숙한 건지 좀 안 당할 것 같은데도 남한테 좀 잘 당하는 게 있어. 그런 건 없는데.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 그래서 언니가 너무 여리게 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중심을 항상 늘 가지고 올해부터 만약에 어떤 투자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시려 하면은 하셔요. 이사도 하셔요. 괜찮아요. 문서가 올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셨다 하기보다 본인 식구 중에 누군가 문제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내 영에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게 없고. 근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군가에게 문제가 사달이 있는 게 고가 오늘 요번에 숙제가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 지금 계속 그렇게 또 지금 본인 사주만 주셨잖아.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사하세요. 문서가 이때 있잖아요. 내가 잡는 운이야. 내가 잡아갖고 무언가를 이루고 또 움직이고 그런 해운이에요. 올해가. 근데 이사운은 있네요. 그죠? 있어요. 근데 30일 이후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4월달에 잡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맞잖아. 4월달, 5월달에 보여요, 언니. 아, 4월달에. 4월달에 그러면 한 정확 언제 정도 갔었나요? 보통 손 없는 날 맞춰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아, 4월달에는요? 예. 네. 보통 제석달 빼고는 우리가 그걸 탈잡진 않아요. 그러면 3월달에는 이사는 안 되겠다, 그죠? 3월도 이사 안 모이는데. 그러니까 3월 10일 이후에 한 3월 말까지를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보통 3월달이고 언니가 말한 양력이면 저는 아마 그 정도 안 될까? 3, 4월 안 될까? 근데 3월달은 안 보여. 난 4월달은 움직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있잖아요. 2월달에는 이사를 안 한다더라고요. 안 해요. 제석달은 안 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비리고 안 좋은 거 결혼식부터 시작 아무것도 안 해요. 2월달에는? 안 합니다. 아까 전에 언니가 그러는데 이사도 2월달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4월달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니는 좀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움직여요. 계획을 이렇게 짜고 움직이는 성격이에요. 네. 안 놓치려고 또 애를 쓰셔요. 제가 보니까 뭐든 다 꼼꼼하게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계획적으로 하지 마 있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 보고 아기가 있으면 그런 걸 또 안 해요. 그런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꿀에 이사수도 있고 변동수도 있고 그리고 재물 운도 괜찮아요 언니. 그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이 친구랑 그냥 그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새 아파트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걔랑 합이 잘 맞는가도 한번 봐줄래요? 주소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영상이 다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주소 나와도? 주소는 한다고. 자, 언니, 의심하지 마라. 신령님 지금 방금 답 주셨잖아. 문서 있다 했잖아. 이사온 있다 했잖아. 그치? 자꾸 불안해 하지 마라고. 언니가 지금 난 내가 보면은, 솔직히 작년수도 그렇고, 재작년수도 그렇고, PC 없었거든. 없었어. 그냥 힘들었다고. 몸도 많이 아파요. 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데 없어. 근데 내가 말하기를 이제 말씀드리잖아. 올해는, 싹이 올라온다고 땅에서 이 사주를 보고 딱 보면 아 올해는 싹이 이제 텄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싹이 텄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무가 될지 꽃이 될지 우리가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돼. 본인이 하셔야지. 그래. 그럼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제 싹이 텄어. 올해 이민영 기운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괜찮아. 자꾸 불안해하지. 이거 건강은 좀 괜찮을까요? 건강 수술하는 것도 안 보이고 내년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언니는 상갓집 안 가는 게 좋아. 너네 집 상문에 갔다 오면 탈이 좀 잘 걸려와. 근데 자 그런 잘 안 가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갔다 오면 가족 외에는 안 가요. 가족 외에는 안 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면 언니는 안 가시는 게 좋다.
갔다 오는 순간 본인이 알레르기야 탈이 잡히고 어? 잘못하면 음식으로부터 부정이 잘 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 가시는 게 옳다 얘기하셨고 올해 분양받고 하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너무 거기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올해는 싹이 텄으니까 그걸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언니가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한 동지 팥죽 먹고부터는 언니가 이제부터 자던 잠에서 깨는 운이거든요. 새롭게 무언가를 출발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민연 자체가. 내가 나는 움직일수록은 나한테 이득이 오네요. 그쵸. 본인은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올해부터 딱 척척척척 해놓고 있잖아. 그러면은 뜻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나를 따라오는 운대가 왔단 말이에요. 올해 수하고 내년 수하고 후년 수까지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운이 괜찮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에 10월 달에 날 잡아놨거든요. 결혼? 네. 걔도 걔는 걔는 걔가 신랑이랑 어떻게 궁합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 뭐 벌써부터 막 설레발치고 이렇게 걱정을 해. 궁합 안 봤어요? 딴 데서 가서? 아니 날 잡을 때 봤는데 괜찮다 하더라고. 괜찮아요. 뭐,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들으면 되잖아. 살긴 게 없대. 응. 그럼 들으면 되잖아. 네. 그럼 뭘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의심을 해. 신령들 대답에서 다 천신들 모시면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건데 뭘 자꾸 의심을 하냐. 할머니가 자꾸 그러잖아. 네. 승진한다고. 시집도 내가 보면은 지도지지만은 둘 다 좋아가지고 없으면 안 될 만큼 저렇게 쪽쪽 빨고 칠하는 벽을 다 똥대기나 욕한다. 그래 그렇단다. 맞아 맞아. 둘이 그래 둘이 좋아 죽는다. 네 하나일 것이 남자 좋다 여자 좋다 그게 아니고 두 연놈 다 우리 할머니 욕 잘하니까 이해를 하셔. 두 연놈 다 좋아하고 맨날 쪽쪽 빨고 칠하 연병을 떠는데 뭘 둘이서 헤어지고 짜시고 할 게 있겠냐. 넌 너만 잘 살아라 이러죠. 맞아요. 너만 잘 살아. 또 야 말고는 다른 그 딸 하나밖에 없어? 네네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은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밖에 일부러 안 놓은 거야? 생겼는데 안 놓은 거야?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래는 언니는 아들도 하나 있어야 되는 사주야. 볼 때는 그래. 그리고 언니는 가지고 뭘 탈 잡아서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언니는 사실 조사에서 좀 도와주는 사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허신의 집안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알겠는 게 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 말 쓰면 안 돼. 듣는 분은 귀신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때까지 도왔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러면 너 재수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주겠지? 네. 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괜히 섭섭하다 이 얘기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함부로 말 받지 마. 그리고 언니는 작년까지 되게 진짜 죽을 쌍이었어. 내가 보기엔 그래. 작년까지 신축년 자체가 그랬어. 몸만 안 아프면 몸이 막 여기저기 좀 아프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몸은 제가 보니까 본인이 아픈 것도 있고 본인이 예민한 것도 있고요. 본인이 항상 긴장을 타요. 그리고 맞아요. 항상 긴장을 해요. 좀 쉴 땐 쉬고 생각 안 할 땐 안 해야 되는데 머리를 안 비우잖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게 뭔가 저게 뭔가 자꾸 그걸 갖다가 후파야 되고 해결 안 되면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문제 사달구를 만드는 거지.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 현재로서 제가 볼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 64년이고 3월 7일 그건 좀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남자요? 네. 인연법은 아직 남아서 계속 인연줄은 갈 것 같은데요. 가는 5월, 6월, 7월, 8월에는 별로 두 분이 관계가 좋지 못하고 나옵니다. 올해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이분 자체 내에서 기운에서 지금 자꾸 다른 이동수의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언니하고 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려 멀어지는 관계로 나오거든. 근데 이별수가 없어서 생길 수도 있어.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의 상황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같이 사세까지는 안 나와. 그렇게 잘 맞는 궁합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에 개인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도 있고. 근데 지금 뭔가 분잡하고 되게 바쁜 것 같은데도 뭔가 들어올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온데 100은 아니고 한 50, 40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재물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둘이가 잘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서로가 반격적으로 밀어내요. 살이 있다 하기보다 이쪽 조상에서는 별로 선을 안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딱 그냥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 같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언니 보고 믿고 만나세요라고 얘기가 내가 지금 잘 안 나와. 그래요?
둘이가 합은 있는데 그 합이 100%라고 만족을 할 만큼의 딱 찰떡궁합이 아니라는 거지. 딱 30대 30 정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좋다고 그렇다 할지언정 난 내가 보면 5, 6월달, 7월, 8월달까지는 이 사람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그때 본인의 상황으로 조금 축이 흔들린다거든요. 두 분이. 그래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언니 기운은 괜찮고 그리고 이 인연은 나는 솔직히 지금 당장 올해 들어서 2년 들어서 그렇게 좋은 기운이라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정하게 가는 느낌인데 치지도 않고 내려앉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에 의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로 안 그 당시 하여튼 조심을 시켜야 되는 시기겠지. 본인의 관계랑 서로가 뭔가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5, 6, 7, 8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일단은 언니가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분을 너무 믿고 이분한테 너무 의지하라는 얘기는 안 나요. 그 정도는 하면 안 돼. 아시겠지? 그래서 공과 사는 똑바로 구분하고 네 건 네가 야는 건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나와. 그리고 언니는 원래 사주에 부동산하고도 인연이 있어. 지간하고도 인연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지리적으로 보는 것도 잘하고 원래 또 땅을 밟고 땅에 관련된 그런 기운들을 직업을 삼으면 좋다고 했어요. 사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올해는 문서가 하나 벌써 들어왔잖아. 언니가 지금 이사갈 집을 잡았잖아. 그러면 좋은 운에서 잡은 거거든. 괜찮거든. 그런데 이제 일적으로도 뭐더라도 그런 쪽에 관련된 거를 비슷한 걸 뭐 그래서 부동산을 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옛날엔 좀 했거든요.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할아버지자 되시는 분이 이 지간을 보시고 풍수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보면 조상님이야. 그러니까 내 현생에는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할아버지가 조상줄에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땅을 보면서 풍수를 보고 인테리어 그리고 뭐 소품 만들고 다 그게 언니 거라고 얘기를 하셔. 저는 그냥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커피숍이나 있잖아 작은 거 있잖아요. 바리스타 뭐 자격증 따가고 그런 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 민년은 배우셔도 내년에 창업한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아직 그런 큰 문서가 또 안 들어오거든. 그런 또 사업 문서나 장사 문서인데 언니 또 그게 이 문서가 들어오면서 또 안 보여. 우리가 문서가 들어온다 해서 내가 다 잡아야지 라 생각해가지고 그 다시 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문서가 들어온다 치면 그게 결혼 문서, 아이 문서 아니면 남자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수나 직장수의 이런 문서일 수도 있는데 언니는 벌써 집으로 자 성주님을 모셨잖아.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혹시나 제 인연은 좀 그 사람이 언니 당장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난 이 사람이랑 보니 같이 사세요 얘기가 안 나.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제 인연은 또 언니 그거는 정해진 게 없다. 뭐 10년치를 이게 오늘 앉아갖고 언제 다 보러? 그건 네 욕심 아이가 이러거든. 매년마다 그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올해 수에는 괜찮은 남자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인 조상줄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커피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커피 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물에 관련된 거를 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언니는 소품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풍수에 관련된 쪽에 관련된 일들을 잡으면 언니는 괜찮답니다. 거기서 분명히 돈 벌 길은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쪽으로 잘 돌아보시라고 얘기하셔요. 소품 쪽으로? 그렇죠. 풍수. 풍수. 풍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청용 500호. 뭔 말인지 몰라요. 뭐지? 풍수 지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세요. 좀 어려운 건 있어도 분명히 언니는 땅과 그런 쪽에 관련된 게 뭐 문입구가 어디면 좋겠다. 문입구가 색깔이 어떻게 쓰면 이 집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언니가 그런 걸 타고난 능력으로 갖고 태어난 거야. 아시겠지? 그런 분이 지금 본인한테 따라가고 계십니다. 알겠다. 네, 답은 다 해드렸으니까 네. 예, 다음 또 뵐게요. 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딸내미는 뭐 남편하고 좋아하고 지금 당장 좋은데 뭘 그래 언니가 거기다가 뭘 해칠까 고춧가루 뿌릴까 뭘 할 거야 그래도 집이 입주가잖아 빨리 그 돼가지고 지금 둘이 들어가갖고 지금 동거하면서 쉬울 때 날짜가 났거든요. 아 둘이서 서로 좋다고 난리인데 뭘 걱정해요. 부부 사이 껴갖고 괜히 눈썹 맞고 그리고 언니 미안한데 이 남자 너무 믿지 마라. 내가 보기 힘들어 얘기 안 나온다. 애인 아이가 얼마나 만났는데? 친구처럼 갈 3년 됐어요. 아, 물론 믿지 말란다, 할머니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뜻이 막 이렇게 큰 스타일이 아니다.
언니 네 인생 막 책임져 주고 막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 궁합 맞다는 얘기 안 나와. 궁합 좋아? 할머니 물어보면, 야, 이 씨발아, 그 이 궁합 할 때면 딴 놈을 만나지 뭐 하려고 있냐나 이걸 처음 만나고 지랄병이 하고 가함 지른다고. 어? 너는 이놈보다, 어? 좀 나이 더 먹고 나서, 어? 좀 젠틀한 놈 만나. 넌 맨날 좋은 남자 좋아하잖아. 어? 너 잘 챙겨주고, 애기같이 잘 옹냥옹냥옹냥 하는 남자 좋아하잖아. 할머니가 그러네. 나 몰라. 그래, 넌 그런 남자가 좋은데, 어? 너는 네가 겉보기엔 이 남자가 괜찮아 보여도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따사로운 남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아시겠죠? 어, 그래. 응? 나는 강추하진 않아. 요즘 애들 스타일로 말이지. 추천하진 않아. 알겠죠? 그냥 막 그 정도까지다 라 생각하고 딱 성 딱 꺼. 그리고 20 조상은 언니하고 합수 줄 마음 없어요. 그러면 응. 합의 줄 마음 없어. 8년생은 좀... 야! 그만 물어봐! 이러는데, 어? 너 가! 이러는데. 가세요, 예.